평균 8.9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리바운드도 6.2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1쿼터 시작했습니다. 창원 LG. 자, 곧바로 띄워주는데요! 네. 아, 엘리웁 덩크! 오세근 선수의 이번 시즌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이 야수 성공률이 네. 지금 38%군요. 그렇군요. 네. 자, 문태종 야. 들어갔습니다. 4대0 앞서 나가는 창원 LG. 김실해. 자, 외곽으로 빼줍니다. 문태종. 다시 내주고요. 메시에게. 아, 메시의 콜미슛. 김종규가 있는데요. 메시의 포스터. 에반스와의 맞대결. 슛. 네. 자, 리바운드. 에반스가 따냈습니다. 다시 공격하는 문태종. 투자 먼저 넣습니다. 양우섭에게. 자, 이번 메시 스피드 받고 점프슛. 아, 들어갔습니다. 네. 10대4. 여기서 오세근 점 레이업 들어갈 때 막아냈습니다. 양우섭 뒤로 내주고요. 김실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 난양 KGC입니다. 석점 김실의입니다. 잘 받고 오세근이 리바운드를 걷어냅니다. 김태술 역시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 쓰여. 수비에는 양우섭. 자, 왼쪽 김종규가 있고요. 김종규! 아,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얹어뒀습니다. 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중간에서 양우섭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김실의 김종규 파고듭니다. 김종규! 아, 빨라요. 아, 과감합니다. 20대8 김실의입니다. 여실을 탑으로 끌고 내려왔죠.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패를 아, 해줘야 되는데요. 얼마 남지 네. 않았는데요. 석점 기승호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아, 기승호의 석점까지 터지는 창원 LG. 그러면 이제 다시 외곽으로 김우태요. 이거죠. 네. 김실의 문태종에게. 자, 문태종 들어갔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네. 네. 안양 PDC의 투드로가 모두 실패했군요. 네. 28대20. 제퍼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과감하게 들어갔고요. 3분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2점 올라갔습니다. 오, 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이영환이 받고 문태종에게. 문태종 떴습니다. 자, 여기서 리바운드를 뺏기는군요. 2점 얹어 넣습니다. 케이본 제퍼슨. 이 중간에서 제퍼슨에게 샌들러와 대결인데요. 제퍼슨 떴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퍼슨. 다시 9점 떴는데요. 글쎄요. 아, 속수무책입니다. 아, 지금은 계속해서 아까 메시가 막을 때도 그랬었던 이 점수차인데요. 1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제퍼슨이 또 올라가죠. 10점째. 이 쿼터에만 들어와서 10점째 뽑아내는 데이본 제퍼슨. 자, 빠르게 들어가죠. 이병훈. 아, 제퍼슨. 하지만 림을 통과했지만 이미 부조가 울림프였습니다. 스위치가 되는데요. 네. 네. 다시 제퍼슨. 태클라 5초. 돌아서서 2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없는 선수인데. 네. 네. 좀 잘 처리했습니다. 직접 떴습니다. 네. 상당히 쉽게 공격 풀어가는 창원 LG. 유병훈 선수였습니다. 제퍼슨. 돌아서. 아, 좋습니다. 정말 뭐, 백조 같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1점째. 문태종. 김종규. 들어갔습니다. 김종규의 네. 득점. 스매시 외곽으로 빼주고 다시 석점 짧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에반스. 아자자 아, 오늘 KGC 경기가 참 안되네요. 야, 비었어요. 오픈의 찬스. 야, 들어갔습니다. 이런게 바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김실의 석점 창원 LG. 자, 김실의 과감하게 들어와서 메시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2점 더 얹어놓는 크리스 메시. 56대39. 김윤태 석점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크리스 메시의 마지막 득점이 있었고요. 자, 3쿼터는 56대3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문태종. 자, 문태종의 득점. 그래. 다시 외곽으로 빼줬고 문태종 메시에게 더블팀. 아, 패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창원 LG 석점 들어갑니다. 네. 김실입니다. 김실의 문태종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치네요. 문태종의 석점 거의 소진시키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메시 사클락 2초. 자, 2점. 아, 손쉽게 네. 좋습니다. 오, 자, 정민영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정민영.
자, 석점입니다. 자, 파울하지 말라는 질문이죠. 전성현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이거 없어. 자, 김치네 김종규! 야, 이거, 이거 놓치네요. 아, 전성현 선수의 석점 이후에 김종규의 두 점 경기 종료됐습니다. 아, 경기가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아, 이건 너무 허무하게 점수를 좀 줬습니다. 네. 아, 참 안양 KGC가 경기 막판까지 시나리오 잘 써나가다가 아, 마무리가 되기 전에 물을 엎질렀어요. 아, 글쎄요. 마지막에 이제 7초 활약이 남아있었는데 네. 글쎄요. 이건 뭐 김신혜 선수가 거의 네, 팀 승리를 마무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